Times. 기분 탓이겠지만 그 레스폴 스탠다드가 더 희귀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불과 한 15년 전, 16년 전만 해도 깁슨이 하는 짓들을 보면 승질이 나고 화가 나는데 요즘은 뭘 해도 칭찬합니다. 네, 퍼즐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깁슨은 제가 봤을 때 깁슨의 21세기는 바지 사장 전후로는 아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지금은 이제 그 뭐 열심히 운영하시다가 이미 떠나셨지만 그 바지 사장 전에는 그 옛날에 저희가 가장 그 참혹했던 시절로 기억하는 때가 그 머리 이제 그 14년 예, 네, 그때 이제 저거 달려 나왔을 때 그 윙윙이 G-Force 달려 나왔고 나왔을 때 2000 아마 7년부터 6, 7년부터 로봇, 시작된 그 로봇, 이상한 행보들이 이상한 있었어요. 행보들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G-Force 달려 나오는 거 보고 끝났다. 약간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저랬을까?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하이 퍼포먼스에 HP가 있었고 트레디셔널에 T가 있었잖아요. 이게 너무 웃긴 게 트레디셔널 트레디셔널 트레디셔널인 거야. 왜냐면 트레디셔널 모델에도 하이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깁슨 레스폴 트레디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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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퍼포먼스 스탠다드 하이 퍼포먼스 스탠다드의 트레디셔널 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혼란스럽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리바이스 사장님이 등장하신 이후로 라인업을 쫙 정리하고 컬렉션별로 정리하고 없앨 거 없애고 하면서 이제야 좀 정상화가 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좀 믿고 보게 됐는데 맞아요. 그때까지 진짜 안 암흑의 10년이 있었습니다. 그 쓸데없이 나무를 그 귀한 나무를 그렇게 써가지고 말이야 날려먹은 거죠 뭐. 다 날려먹은 지금 안 그래도 이 마호가니 귀해 죽겠는데 마호가니 로즈들을 다 그 이상한 기타 다 태워버렸죠. 참 그 깁슨은 진짜 시대의 뻘짓들을 진짜 많이 진짜 했어요. 많이 옛날에 그 레스폴 스탠다드 없애버리고 SG를 스탠다드로 바꾸고 욕먹고 다시 출시하고 야, 깁슨은 좀 욕을 많이 해줘야지 정신을 차리는 그런 것들이 역사적인 행보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요새도 깁슨에서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냥 뒤도 안 보고 욕부터 박아야지. 뭐 하는 짓입니까? 그거죠? 그래야지 뭔가 좀 정상화되지 않나. 근데 그런 어쨌든 좀 홍역을 거친 다음에 요즘은 어쿠스틱도 그렇고 일렉도 그렇고 뭐 깔 건 가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정책은 이제 뭐 사실 머피랩이나 이런 너무나 비싼 기타들이 이제 나오면서 가격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긴 했는데 그래도 뭐 라인업이나 기타 자체 퀄리티나 이런 깔끔해. 것들은 네 아 역시 깁슨이다. 아 진짜 비싼 거 말고는 다 좋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뭐 깁슨뿐만 아니라 이미 사실 다른 기타들도 계속 야금야금 올리고 있었는데 뭐 깁슨도 그럴 거예요. 이게 인건비랑 이거 공정이랑 재료비랑 이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그리고 깁슨이 선택한 이 제작 방식과 여기에 들어가는 나무들이 다른 기타의 회사에 비해서 너무 불리한 다 불리하죠. 다 저기 만들기도 어렵고 목재도 구하기도 어려운 거에다가 돈도 많이 가고 이봐 이게 스탠다드인데 바인딩 들어가 자개 들어가 바인딩 또 아치 있지 뭐 나 어려운 일렉트릭하기도 힘들어요. 여기까지 뚫어야 돼요. 맞아, 여기다 뚫어서 일로 빼야 되지. 일로 빼야 되지. 굉장히 은총 씨가 이제 깁슨에 대한 연민이 가득하시네요. 좀 안타깝죠. 네, 어쨌든 지금 깁슨은 최근에는 그래도 정신 많이 차려서 잘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말씀처럼 오히려 요즘은 커스텀 샵보다 그냥 스탠다드 보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커스텀 샵은 1년 수십 대씩 쏟아지는데 우리가 최근에 2023년도에 스탠다드를 3대 했어요. 3대. 아 진짜? 커스텀 샵 한 30대 돌리는 동안. 이게 더 특이해 보여. 이게 더 특별한 기타 같이 느껴져. 귀하네. 이게 귀해졌네. 더 귀해요. 와 반짝반짝한 게 있어. 아, 커스텀 샵은 이제 뭐 흔해 빠졌죠. 네. 네. 머피랩이 더 흔해 스탠다드보다. 너무 특이합니다. 머피랩이네 이러면. 이 스탠다드 얼마나 하나요? 네, 스탠다드 지금 409만 원입니다. 그래도 네. 가격도 머피랩, 귀하죠. 머피랩 네. 반도 안 되는 거. 네, 오늘은 머피랩보다 더 귀하다는 스탠다드 랩 같은 거 같습니다. 네. 2023년에 했던 것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네네. 처음에 50s 그러니까 이것도 60년대 말고 50년대만 모은 네네네네. 거예요. 50s faded 모델이 354만 원이었고요. 여기 77.5 압축 스탠다드 바지 사장이 해냈다. 그리고 figured 탑 모델이 있었어요. 여기 네. 409만 원 오늘이랑 가격이 똑같네요. 79점 혈압 낮춘 깁슨 이거는 역시 마샬에 잘 어울린다고 해서 영마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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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플레인탑 모델이 380만원대가 있었는데 81점 점수 잘 나왔네요. 선생님은 진짜 스탠다드
저는 사운드는 필수, 렐릭은 선택. 이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사실 스탠다드만 돼도 커스텀샵하고 블라이드 테스트를 했을 때 사운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정말 확연하게 나는 부분이 별로 없다. 근데 이제 그 나머지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건 사실 다 디자인값, 커스텀샵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사실 그 머필립 제일 비싼 거면 1600 가잖아요. 그렇죠. 1600, 1700 이렇게 가는데 이 400이면은 가격 차이가 거의 1200만 원이 나는 건데 그 1200만 원 중에 사운드가 더 좋아지는 값은 솔직히 제 생각에는 2,300도 안 됩니다. 네. 나머지 1000만 원은 다 디자인 값이에요. 다 디자인 값이. 디자인 값이고 커스텀 샵의 이름 값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예산을 투자하느냐는 여러분들의 그 기타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늘 잘 파악을 하셔야 맞아요. 된다. 만약에 렐릭이 필수가 아니다. 나는 커스텀 샵이라는 그런 어떤 레거시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스탠다드. 무조건 스탠다드. 무조건 스탠다드. 뭐 필름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그래도 뭐 AAA급 마호가니는 썼겠죠. 썼겠죠. 예. 뭐 근데 웃긴 건 그 마호가니의 등급이라는 것도 소리가 아니고 디자인입니다. 그 무늬, 네 무늬가 얼마나 쭉 뻗어 있는가지 사운드의 차이가 없다고 알려. 언제 볼목해서 얼마만큼 뭐 숙성해놨냐 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고 실제로는 그 뭐 숙성도나 뭐 볼목의 시기나 이런 것들도 그 등급을 판별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무늬입니다. 무늬.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신경 쓰신다면은 러필 안 가셔도 돼요. 네 오늘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USA 리미티드 에디션 레스폴 스탠다드 50th 더티르먼 버스트고요. 409만 원입니다. 맨날 1,400만 원 보다가 400만 원 보니까 그거?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Made in USA고요. 전장 100cm, 무게는 4.27kg, 두께는 49에 52 정도 나옵니다. 12프렛은 81mm 둘레 가지고 있고요. 탑은 AA 피겨드 메이플 탑입니다. 네.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적용이 된 바디에 넥도 역시 마호가니 빈티지 50th 넥이고요. 빈티지 디럭스 키스톤, 저는 약간 옐로우 쪽에 가까운 키스톤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너트는 그라프텍의 43.053mm고요. 스트링은 010게이지, 지판 로즈우드에 지판 공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넥과 브릿지에 버스트 버커 1, 2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버벅이에요. 컨트롤은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ABR1 튜노매틱 브릿지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뭐 소리는 아까 들어봐 좋던데 많이 아쉽다. 조금 더 히스토리 같으면 좋겠다 하면 여러분들 커스텀 버커 사셔서 가세요. 커스텀 버커? 네. 버버 커스텀 버커? 이건 뭐 어차피 취향 차이기 취향 때문에 맞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필터트론 픽업이었죠. 네네. 그거 저출력? 네. 저출력 험버커. 네, 저출력. 이거는 이거... 이제 필터트론에 비해서 힘이 훨씬 좋고 대신에 데피니션은 조금 낮은 PAF 스타일이죠. 고출력이 좋다. 저출력 거 감질나서 못 듣겠더라. 역시 이 앰프에 두드려 맞는 예, 느낌. 두드려 그렇죠? 빡빡 오죠. 좋죠.
그렇지 뭐. 아, 좋습니다. 오, 멋집니다. 여러분 스탠다드가 기본이어서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그냥 뭐 디자인적인 뭐 그런 거 포인트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사운드에만 집중해서 딱 들어본 오랜만에 리뷰라서 너무 반갑네요. 네, 커스텀 샵보다 더 귀한 스탠다드. 네, 잘 봤고요. 네,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잘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깁슨 플러스 마샬은 스탠다드. 알겠습니다. 스탠다드. 네. 예전에 어디서 저도 봤던 건데 스탠다드가 기본 이게 아니라 그 표준. 표준이라고 그 보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마호가니 마호가니로 만든 기타의 네. 표준이다. 표준이다.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뭐가 없어서 스탠다드란 말이 붙는 게 아니죠. 우리 옛날에 KS 마크 있잖아요. 예. 코리안 스탠다드잖아요. 맞아요. 그 마크를 받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표준이 된다는 거는 맞아요, 맞아요. 네, 인증 마크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인정 이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머피랩보다 귀한 스탠더드 랩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스탠더드 랩. 네. 좋네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0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3,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8, 82점.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80점. 80.67. 어쨌든 80이 넘었네요. 저번에 플레인탑이 81점 받았었고요. 그럼 또 똑같네, 머피랩하고. 머피랩은 사운드 4개 올라가고 네. 가성비 4개 내려가고. 맞아, 맞아. 아 물론 뭐 사운드가 뭐 당연히 커스텀 샵이 더 좋은 게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그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들이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를 현명하게 잘 선택을 하시고요. 오늘은 사운드가 3, 3으로 3명 다 일치를 했네요.
네, 이렇게 레스폴 스탠다드 50스 더 트리먼 버스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뮤직맨의 커트러스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짜잔. 메이드 인 USA 470만 원짜리 모델입니다. 네, 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커스텀샵급이네요. 네, 은총 씨와 함께 또 커트러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